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단중심입니다. 자, 전단중심의 정의입니다. 보의 단면에서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고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 내의 하중 작용점의 위치를 전단 중심이라고 합니다. 보의 단면에서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고 힘 모멘트 발생하는 단면 내의 하중 작용점의 위치를 전단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도면을 보겠습니다. 이건 대칭면입니다. 자, C는 도심이고요. S는 전단 중심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는 C하고 S가 같습니다. 하지만 대칭은 안쪽이죠. 도심은 안쪽에 있구만, 전단 중심은 바깥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은 안쪽에 있지만 여기가 S입니다. 전단 중심은 가운데 있지만 도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 이축 대칭인 단면에 전단 중심은 단면의 도심과 일치합니다. 이축 대칭인 것, 이축과 이축 대칭인 것. 하지만 일축 대칭인 단면의 전단 중심은 그 대칭 축 선상에 있다. 맞죠? 이해하시겠나요? 대칭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를 이루는 각 판 요소의 중심선이 일점에서 교차하는 개방 단면 박판 부재라고 합니다. 즉, scene, word, open, cross, section, member의 전단 중심은 각 판 요소의 중심선의 교차점이다.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이거 1번. 2번입니다. 아, 전단 중심입니다. 정의. 보의 단면에서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고 힘을 발생하는 단면 내의 하중차이점 위치를 전단 중심이라 합니다. 특징, 이축 대칭인 단면은 도면의 도심과 일치하고요. 일축이면은 그 선상에 있습니다. 부재를 이루는 각 판 요소의 중심선이 한 점에서 교차하는 개방 단면, 박판 부재의 전단 중심과 각 판 요소의 중심의 교차점입니다. 이게 전단 중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5월 10일.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